저희는 대전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그 본청에서는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동서부 지원청에서는 초중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그 본청에서 하고 있는 좀 고등학생 위주의 어떤 그 사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 코칭단 선생님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갔다고 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거의 학습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얘기로는 중2 때부터는 영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찍기를 하고 그냥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습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 이 코칭 선생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으로는 정서를 물론 정서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기는 하되 그 부분과 학습을 어떻게 보면 융합시켜서 그냥 같이 정서가 해결된 다음에 학교 뭐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동기면담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학습을 통해서 오히려 정서가 좋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공부를 하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센터로 학습 컨설팅을 신청하시게 되면 전문 상담사가 그 학교로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MLST와 SCT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그 대상 학생들을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별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제공하시는 기초 자료나 이런 걸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학습 코칭으로 연계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심층적인 바우처 기관으로 연계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4명의 친구들을 집단 코칭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코드가 맞는 친구가 있기도 했고요. 그 같이 이제 집단으로 할때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진짜로 좀더 심층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우선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회기에서 17회기까지는 개별로 개인 코칭으로 주 1회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코칭 선생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은요, 학습 행동화 강화를 학습 행동화라는 게 이제 학습을 하도록 그 하기 위해서 코칭이 없는 시기 동안에는 노트 필기와 관련된 과제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알록달록 꾸미고 예쁘게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집단 코칭을 할 때도 잘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노트 필기를 처음에는 이 친구가 직접 하기보다는 잘 필기한 친구의 노트를 이렇게 베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과제를 제시했을 때이 친구 다들 안 해올 경우에도 이 친구가 꼭 해왔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외 시간은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카톡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루 뭐 이런 안부도 물으시고 또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코칭을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시지만
그 외장면에서도 좀 이렇게 간간이 뭐 단톡방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요 친구가 반응이 상당히 잘 따라왔던 친구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코칭 선생님이 하신 그 3단계의 그 학습법을 우선 그 노트를 베끼는 요 단계에서 자습 시간에 얘가 맨날 뭐 엎드려 있고 뭐할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게 생긴 거예요. 우선 그날 배운 걸 노트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기량이 이 아이한테는 뭔가 가시적인 행동 결과, 학습 행동 결과가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게 나타남으로써 자기 보상물 같은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때는 우선 필기한 거를 반드시 읽어보고 그 다음 수업을 듣는 것도 얘기하셨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날 들어갈 수업 전에 그 목차라도 오늘 어떤 내용을 할지를 한번 훑고 들어가는 부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대하시는 반은 그 미리 읽음으로써 선택적 주의력이 발생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한번 그래도 들어본 게 나옴으로써 수업 참여도 더 높이고 그리고 실제로 노트 정리를 하면서 또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를 그 맥락을 또 이해하면서 이렇게 적고 함으로써 복습의 효과가 있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예습 수업 듣기 그다음에 복습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만큼 이 친구가 따라올까 했는데 사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좀더 나아가서 코넬 노트법 이런 효과적인 정리법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결국 이 친구가 시각적 그런 주의력 그런 걸 이용해서 주의 집중력도 향상되고 실제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장기 기억화하면서 그걸 또 인출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시험 대비 기간에 어떤 그 뭔가 내가 좀 공부를 그동안 전혀 이렇게 놓고 있다가 뭔가 해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시험 불안도 그때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할 때는 내가 뭐잘 쳐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찍고 자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한 과목이라도 이게 전체를 이렇게 한건 아니고요.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이렇게 했는데 못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검사 결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금쪽이가 제가 금쪽이를 요즘 워낙 그 많이들 보셔서 금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엄청 수동적인 자세로 사실은 시작은 했는데 그 MLST 결과에서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 특성, 정서 특성, 동기 특성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정서적으로 지금 T 점수가 이 정도면은 엄청난 양 극단 점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피 동기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전략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점수인데 이 친구가 물론 선생님이 이런 코칭을 진행하시면서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가시긴 하셨지만 그 코칭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동기 면담을 통해서 이 아이의 그 양가 감정을 건드림으로써 진짜로 변화를 보여준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안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함으로써 학습 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신 거죠. 그 동기 면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MI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의 단계를 우선 살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그러니까 숙고냐, 숙고 전 단계냐, 그거를 보시고요. 얘가 변화 단계 중에, 일단 그 코칭 선생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행동 변화를 원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 행동에 대한 양가 감정이 생기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금쪽이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의 이혼과 관련한 어떤 약간 반항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학습적으로 엄청 뭐랄까 좀 개입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거의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학습 행동을 아예 이렇게 손을 놓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만 엄마의 친구분이 지인이 하시는 그거라서 그거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못하고 계속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친구가 한번 노트 정리를 하고 와서 뭐 공부량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지금 본인이 학습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얘기하기로 스스로 이건 한 얘기인데 핸드폰 사용하는 습관이 좀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친구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금쪽이가 본인의 어떤 공부의 걸림돌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내면에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있다는 그 부분 그죠? 그거를 이제 금쪽이도 인식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저기를 보신 거죠.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자극 통제 전략을 개입하시진 않고요. 아직 얘가 전적으로 이렇게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를 계속하면서 이런 말도 간간이 했대요. 뭐 중간에 안 해올 때도 있고 뭐 그런 미끄러질 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를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게, 그 코칭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이제 그 성취 경험, 성공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학습 효능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자기의 변화 능력을 신뢰하도록, 이런 부분에도 이제 개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시험에 대한 그 얘가 그 시험 불안을 느꼈다는 거는 엄청 그큰 신호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시험에 대한 불안을 좀 낮출 수 있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금쪽이와 이 자습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얘기 나누시면서 계속 동기 면담으로 접근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말에도 노트 필기 그 못한 거 밀린 거를 그때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간표,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표를 수립하고 어떻게 할지, 뭐 수학은 어떻게 할지, 영어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금쪽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쯤에 이렇게 한번 MLST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제일 많이 변화를 보인 게 역시 노트 필기 부분에 있어서 사전과 이제 사후
점수에 상당히 이렇게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내려갔죠. 그죠? 이건 부적 관계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다운될수록 좋은 거니까, 회피 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를 기대를 못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이렇게 대견해 하시고, 그리고 뭐 수학으로, 이 친구가 이제 수학을 완전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말 본인의 수준에 맞는 되게 그 왕초보 관련된 그 인터넷 강의 그런 거를 신청해서 듣도록 이렇게 유도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보상 관리도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경우에 이제 부모님께, 그러니까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어떤 외적인 보상도 좀 필요하다. 뭔가 잘했을 때 그런 폭풍 칭찬과 함께 이 친구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보상도 말씀드리고, 담임 선생님께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금쪽이가 놀랍게도 또 노트 정리 과목을 한 과목 더 증가시켜, 처음에 하던 그한 과목에서 한 과목을 더 증가시켰고, 본인이 이제 뭐 계획표대로 이렇게 해서 되게 그런 부분을 자랑하면서, 엄마가, 네, 엄마가 사실은 그 처음에는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하면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막좀 개입을 하고, 뭔가 왜 이제는 안 하느냐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줄여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엄마도 실제로 이제 그 금쪽이 하는 모습에 뭘 보고 약간의 그 개입을 줄이려는 조심하시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자평을 하긴 했는데, 사실 뭐 그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과목별 시험 대비 방법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만 본인이 시험에서 찍지 않고 시험 과목을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뿌듯하다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대학 진학도 좀더그 구체적으로 선생님하고 고민해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쪽이 어머니와 담임선생님께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또 관심을 부탁드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학습 시간이 증가하고, 뭔가 주말에 도서관에 갔다는 보고도 있고, 이게 실은 저희도 예상을 잘 못했던 부분인데, 아, 이전에 또그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친구와 이제 그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 금쪽이가 노트도 빌리고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같이 이렇게 관계 형성이 돼서 도서관에도 가고 그런 거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코칭 선생님의 또 특화된 그 파워풀한 능력도 있으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금쪽이가 이걸 엄청 잘 따라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3차 평가 결과에는 정서는 더 안정적이고, 예, 그 다른 전략도 상당히 같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가 봐도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네요. 그죠?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건 처음 한 과목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비록 한 과목이었지만, 단기 과목이었고, 하지만 이 친구가 자기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서 뭔가를 하는 아이가, 자기도 뭔가를 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도 더 뭐랄까, 좀 항상 좀 뿌듯하다,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표현을
선생님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결국은 노트 정리를 함으로써 실제로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고 그 수업 시간에 그 제대로 듣고 그걸 또 바로 그날 한걸 그날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함으로써 이게 1년에 뭐그 과정이죠, 그죠? 예습, 수업 듣기, 복습이 같이 이루어진 이런 경우였고, 이번에 이제 그이 친구 말로는 성적도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세 과목이 5등급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하면. 그리고 어머니께서 신형 핸드폰으로 교체를 또 해주셨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예전 같이 막 이걸로 학습에 방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코칭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이 코칭의 목표가 학습 행동량 증가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우선 행동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노트 필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노트 필기가 좀 유효했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사례가 참 쉽지 않은 사례인데 이렇게 결과물이 있어서 더 어쩌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긴 한데요. 물론 핵심은 단지 이 친구가 뭐 학습 행동을 안 하다가 그 코칭으로 이제 공부를 잘해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다. 이거가 핵심이다기보다는 학습 코칭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들, 그죠?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선생님이 특별히 정서가 해결이 되고 코칭으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코칭 선생님이 추구했던 부분은 학생,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학습적인 부분에서 자기 어떤 그 자기 학습 효능감 이런 부분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정서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단한 명도 저희들의 그 선입견으로 쉽게 포기를 하거나 뭐 고등학생이니까 이미 늦었다느니 아니면 이미 너무나 그 결손이 누적돼서 다시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들을 정말 보기 좋게 이렇게 우리의 그 선입견을 부수어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코칭 선생님이 직접 발표하셨으면 아마도 더좀그 실감나게 이 아이의 어떤 정서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